아, 소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조금 있지. 10렙부터는 역시 4개들의 싸움 더 1에서 하는군요. 1차 사냥 스킬 나쁘지 않네. 맞아. 35부터 42까지는 와일드보어의 땅에 사는데요. 아, 근데 2차 스킬이 좀 그래. 보셨습니까? 이 디테일한 반대로 돌려서 때린다. 이렇게 해야 되고, 아, 2차 스킬이 좀 아쉬워요. 46부터 51까지는 이제 조용한 숙제에서 해줍니다. 64부터는 깽도 살을 가줍니다. 아, 스킬 좋네. 스킬이 괜찮네. 여기서 사냥을 하네. 다음은 2차 진화량을 갑니다. 그 다음에 112렙부터는 시련의 동굴에서 사냥을 합니다. 소마는 이제 사냥이 가운데서 사냥이 되는데요. 약간 거진 이제 원전 컷이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마가 원킬 컷이 낮긴 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니온 8점까지 찍고 그런 게 있겠지만 여우 골짜기 길도를 해줬고요. 웨논이 캐스트로 200을 찍는 모습입니다. 사냥터를 지금 다시 가게 된다면 말이죠. 요렇게 갔을 것 같네요. 요 정도? 180에서 뭐 뜨거운 약국은 사실 할 만한데, 뭐 그거 아니면 그냥 H03에서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게 제일 무난해 보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뭐 아이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빈 모자, 포도알 귀걸이, 봉 15노모, 핑크빈 쇼트, 가죽 샌들 되어 있습니다. 월묘 꼬리, 데미지 9% LF의 강, 무고력 하프 이어링, 월묘 견장, 밑잠 15%, 추업 4% 정도의 에디 공식, 70%자 17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자의 위인글래스, 피노키오코, 정량의 벤턴트, 140제 도성검, 40제 그린 레더벨트, 연금술 서울텟 1% 4개, 소마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 자체 풀공속 대신에 이제 홀링몬을 쓸 때 1단계 부족 스탠스 100% 단순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스킬이 별로 쓸 게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도 장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원킬 컷이 낮은 것도 적어줄만 해요. 낮은 마부가 필요 없음도 뭐 사실 적을 수 있죠. 단점? 딱히 그렇게 단점을 느끼진 못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장점이 많다고 캐릭터가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무난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 간단한 경험치 도핑을 설명해드리자면은 유니온 10%, 혈맹의 반대 10%, 에픽 실험패 50%, 몸파 물약 10%, 힘 50% 추가 경험치 50%, 경축비 10%, 메르세데스 15%, 정팬 30%, 네오포스 10% 해가지고 245%, 어느덧 39번째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데. 자, 그래서 55. 소울 마스터 7920 어느덧 데벤저 200과 함께 40 캐릭터 유니온 8000에 달성을 했고요. 전 직업을 키우기 때문에 제로, 데몬 슬레이, 블레스트, 다크나이트까지 마무리를 하나씩 키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6500의 승부를 못한 상태고요. 사냥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사냥터, 역시 10부터 17까지는 들개들의 싸움터 1에서 사냥을 하는 모습입니다. 장점은 역시나 룬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겠죠. 아우, 레벨업 좋고요. 17부터 30까지는 보통 들개들의 싸움터 2에서 합니다. 1차 사냥 스킬이 시원찮네, 그치? 뭔가 좀 애매해 보인다, 확실히. 전직을 하고 35부터 42까지는 와일드 모의 땅에서 하는 모습입니다. 63렙 때 갱도사를 갔군요. 3차 스킬이 이제 사실상 데몬 어벤져의 주 스킬이라고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68렙을 찍고 메마른 사막을 가는 모습입니다. 81부터 87까지는 헬리시움 도심 중앙을 갑니다. 87회는 하늘동제2를 가서 하는데요. 아, 여기서 히든 스트라이크 삐뚤어진 시간이 나오네요. 근데 지금 하면은 안 갔겠죠. 블레이 때는 거의 뭐 초반 단계라요.
기사단을 가봤는데 아 조금 나쁘지 않은 듯 애매해요. 아쉬운 약간 실드 체이싱 2킬이라고 나올까요? 다음은 황혼 버려진 발굴 지역 4를 오는데요. 185레벨 찍고 길드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냥터 겨우 너무 죽다 3을 했습니다. 아 근데 버닝이 좀 없어가지고 아 아쉽더라. 버닝이 있었으면 진짜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이제 외논이 퀘스트로 200을 찍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템 세팅을 소개해드리자면 템은 마지막은 633 실블링 10성짜리 그냥 EPI 반지 10성짜리 그다음에 연금술사 도자 볼클베 10성 2520에 04짜리 HP 3%고요. 그다음에 우트가르트 정펜 9%짜리 워리어 헬름 피노키오코 여행자의 윙글라스 그리고 2250에 06짜리 HP 9% 워리어 아머 2520에 6짜리 워리어 편지 3작이네 심지어 이건 5작인데 발레온 부츠 HP 9% 무스펠 워리어 글러브 다음 블랙메탈 12% 데아시드스 12% 자쿰의 망토 12% 그리고 중간에 썼던 게 워리어 했었고요 킴퍼인데 그냥 썼습니다 월묘꼬리 17성 워리어 쇼트 포도알 귀걸이 015노모 올테딜 프로 연금술사 두자 가죽샌드 핑크빈 쇼트 월묘 견장 그린 레더벨트 데몬 어벤저 장단점 스탠스 100%? 공속이 1단계 부족 까다롭네 딱히 이렇게 보면 그렇게 적을 게 없네 그냥 무난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 40캐릭터 하면 시간이나 재볼까요? 6 다시 250시간 해보면 250 나누기 40 6.25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균 6시간 15분 정도 되겠네요 캐릭터 데몬 어벤져 39일차 8000 오케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나머지 44 캐릭터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기억을 엔딩을 하는 것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